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제대학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저 국제대학원에 대한 저희 설명을 드린 날인데요. 이런 날이 올 때마다 항상 저희는 설레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시작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위한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씩 배가 고프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요. 집중해 주시면 나중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음식도 드시고 또 음료도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님이신 김성환 교수님께서 인사말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온화한 날씨가 가을다운 가을을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국제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이렇게 좋은 날 개최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국제대학원이 김영삼 행정부 때 세계화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라는 그런 취지, 목적 하에 이제 탄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그 변화와 뭐 부침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제화, 세계화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변하지 않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세계화의 방향이라든지 또그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세계화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고 봅니다. 또 국제화 세계화의 상대적인 그런 어떤 중요도 역점 이런 것들도 약간 좀그 보수 정부나 또 진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한국이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죠. 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 어떻게 보면은 벗어날 수 없는 최대의 수혜자로서 의 위치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나라에 뭐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휴먼 리소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런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더욱더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수혜자가 될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하는 그런 기관의 전형이 되고자 국제대학원, 그중에서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려대 국제대학원은 뭐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만 이제는 중요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4차 산업혁명을 놓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든지 IoT라든지 뭐저저 빅데이터라든지 또 오토메이티드 뭐 오토모빌즈라든지 또뭐 5G 뭐 이러한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국제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교과서적인 늘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부터는 또 우리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Peace and Security 트랙이 있고 또 Development Cooperation 트랙이 있고 또 International Commerce 트랙이 있는데 이러한 그 트랙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임팩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뭐 탈냉전적 뭐 국제관계 속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뭔가 2% 부족한 경우에 따라서는 20% 부족한 인재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 좀 새로운 시도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자세하게 물론 너무 이공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과학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실 계획을 갖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고려대 국제대학원에 보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제2의 그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장이 오늘 처음으로 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교수님들과 또 행정실 선생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은 제가 이미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박인홍 교수님. 박인홍 교수님은 저 국제경제 전공이시고요. 그리고 박성원 교수님. 네, 박성원 교수님께서는 국제무역 전공이시지만 또 특히 EU 쪽에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마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오른 왼쪽으로 바로 꺾어주시면 EU 센터가 있습니다. 박성원 교수님께서 EU 센터를 책임지고 계시고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Q&A 때 박성원 교수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문성 교수님. 네, 강우성 교수님은 국제경제무역 전공이시고 지금 제가 나중에 소개드릴 프로그램 중 하나인 대외경제무역정책연구원과 같이 하는 저희 G-PAS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요즘에 동남아 전공가로 거듭나고 계시고요. 뭐 동남아 가시는 건 아닌데 동남아를 주로 많이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은 한정성 교수님. 한정성 교수님은 일본 역사를 전공하셨는데 일본 역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본 문화 또 그런 쪽 또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또 일본 만화를 또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일본을 출장 가셔서 역시 자기 취미와 이 일을 같이 병행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동훈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은 금융이시죠. 국제금융 전공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포토 교수님. 포토 교수님은 도시계획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 중에서도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금 도시재생 협동 과정에 또 겸임 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임시정 교수님. 네, 임시정 교수님은 저희의 이제 국제대학원에 그 합류하신 가장 최근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원래 전공 정치경제신데 요즘에는 특히 빈곤부터 환경문제, 인권문제, 여성문제 아주 다양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규원 교수님. 네, 강규원 교수님도 저 최근에 또 저희와 함께 하신 분인데 물론 계신 기간 조금 되는데 저희한테 또 새로운 또 활력을 많이 넣어주시고 있고요. 전문 분야는 그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개발 쪽의 분야이고 이전에 또 코이카 연구원에서 직접 또 연구한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실무랑 또 직접 연구하는 분야 또 강의 분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 그 교수님들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차장님. 예. 박은경 차장님은 행정실을 전체적으로 다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윤가훈 선생님. 네, 윤가훈 선생님이 저희 대학원 업무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면 대학원 관련된 문의는 윤가훈 선생님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저기 최보현 선생님. 최보현 선생님은 저희 그 국제학부에 관련된 일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캠퍼스 아시아를 예,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민정 선생님. 네. 김민정 선생님은 주로 외국인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그것 말고도 지금 담당하신 게 G-PASS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진하나 선생님. 진하나 선생님은 코이카, 저희가 지금 코이카와 같이 진행하는 그 학위 프로그램이 있어요.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여러 오랫동안 지금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상 그 선생님도 소개를 다 마쳤고요. 아 저요? 저는 좀 원래 좀 가수가 나중에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 전공은 원래 학위는 지리학인데 저는 주로 물과 개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을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예, 이상으로 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소개를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국제대학원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또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쭉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비전과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세계 현안 분석과 또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정상급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이 되는 것이 저희 비전이고요.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국제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할 때 또 균형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또 그런 다양한 시각으로 지니운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또 저희가 또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당연히 아주 세계 정상급으로 달성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 갖고 있는 사실 이게 교수님들만의 전공이 굉장히 여러분에 걸쳐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통상 전공이고 어떤 분은 개발 전공이라고 말하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트랙을 구분해서 또 학생들한테 또 그 길 쪽으로 많이 저희 인도를 하면서 그 관련된 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제 통상, 국제 개발 협력, 평화안보 또 관련된 지역학 또 저희가 따로 과를 갖고 있는 한국학과란 지금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공헌을 저희가 하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 이 건물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모든 수업은 다 100% 영광으로 진행됩니다. 국제대학원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희 국제학부도 있습니다. 국제학부도 100%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196명의 석사 재학생이 있고요. 박사 15명, 총 21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국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싶으시면 여기 건물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 60% 이상이 외국인이고 또 우리 포토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또 외국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국제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또 교류하고 또 교수님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많은 또 외국 친구들과 또 서로 간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교수진을 보시면 저희가 전임 교원이 21명입니다. 한 명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특히 이제 외부에서 많은 현장 경험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다음 학기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게 관련된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 사회과학적 관심과 연구 영역과 연결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교수분들도 16분이 계셔서 총 44분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공 분야를 보시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교수님들 면면은 홈페이지 가시면 프로파일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제경영이라든 경제,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국제법, 지리학, 역사학, 도시계획 등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국제대학원은 밖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다학제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많은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님들과 또 강의에 들어오고 또 저희가 특강실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걸 참여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 오는 날 예를 들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많이 경험해 보시고 같이 함께 생활하시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전임 교수 및 전공에 대해서 제가 쭉 여기 나열을 해봤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국제통상입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평화안보, 지역학 이 네 분야가 네 트랙인데요. 이 분야가 사실 국제학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국제학과와 한국학과 두 개의 과로 나눠 있습니다. 제가 그 요 몇 년 사이 보면은 안타깝게도 어떤 학생들이 지원자가 국제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한국학과에 지원해서 어떤 약간 힘든 과정을 겪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생각하면 아이 뭐 그런 걸 그렇게 하지 하고 하지만 긴장하다 보면 국제학과를 해야 되는데 한국학과를 하고 한국학과를 해야 되는데 국제학과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다 내신 다음에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면 고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국제학과를 올 것인지 여기 중에서 아니면 한국학과를 가실 건지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요. 국제통상을 보시면 여기 교수님들이 쭉 있고요. 개발협력, 평화안보, 또 지역학이 있지만 지역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마다 또 다양한 분야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좁아서 제 건 여기다 안 넣었는데 저는 원래 중국도 관심이 있고 동남아도 관심이 있고 유럽도 관심이 있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들마다 다양한 분야에 또 지역에 관심이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창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서창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협력에 들어가 계시고 평화안보에 들어가 계십니다. 원래는 이제 정치학 쪽을 하셨는데 인권 쪽을 요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또 개발협력 쪽에 들어가 계시고요. 또 완전히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크로스커팅이 되는 거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다양한 분야 전공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 석사과정, 박사과정,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또 특별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 꼭지꼭지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과정을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들어오시면 졸업할 때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과목들을 듣고 졸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석사과정은 크게 보면 논문 트랙이 있고요. 비논문 트랙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들어오셔서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나는 석사과정이니까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교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교류를 한 이후에 논문을 쓰겠다. 그리고 물론 논문을 쓴다는 게 꼭 박사라고 하는 뭐 디딤돌뿐만 아니라 아니면 자기 분야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글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글짓기는 또 영어로 하는 글짓기죠. 글짓기를 정말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논문 트랙과 비논문 트랙의 가장 큰 차이점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 연구 방문과 논문지도 3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선택을 하시면 논문지도 3학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3학기에 이제 한 3학점짜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교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회의를 하고 또 많은 걸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건 비슷하지만 보시면 그 지금 차이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 보면은 논문을 쓰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수업을 좀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국제대학원에 있는 과목만 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가끔씩은 또 다른 국제학원 저희가 다양한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분야에 저희 강의를 제시를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다른 과 고려대학교 안에 정말 훌륭한 또 과라든지 연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라든지 정외과라든지 아니면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옆에 있는 문과대학 가서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런 경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타대학 국제대학원 혹은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타대 국제대학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세대학교라든지 서울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아니면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과목을 듣고 싶어도 가서 학점 신청을 또 하시고 듣고 오면 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다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비논문 트랙을 만약 선택을 하시면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논문지도가 없습니다.
교수님하고 만나는 게 논문 때문에 만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아직 이제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분이 비논문 트랙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또 지도를 하려고 지금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숫자가 달라지죠. 전공 선택이 지금은 그 앞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확정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논문 트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수업을 듣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게 2018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릅니다. 석사하고 다르고요. 조금 더 인디펜던트 스터디라고 해서 개별 연구 1, 2가 있고요. 논문 지도가 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교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지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공 필수 쭉 지금 각 그 분야별로 저희가 학수 번호가 있고 학수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다 이제 석사하고 비슷하게 타 대학, 국제 대학원 혹은 일반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다른 대학원에서 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코스워크 하는 시간 내에 제2외국 꼭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2외국을 어느 정도 배우신 분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에 그 제국을 배웠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안 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좀 하셔서 제2외국을 또 이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의 또 과정이 있습니다. 예, 박사과정 이렇게 코스웍을 끝내죠. 그래서 이제 석사랑 박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어떤 종류의 학점을 딸 것인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KIE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지역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줄여서 그냥 GPAS로 갑니다. 1번에 보시면 Graduate Program on Area Study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역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합적이며 다학제적인 학문인데 그게 사실 만들고 운영하고 또 관련된 전문가를 키워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방면의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국제대학원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다학제로 이미 교수님들과 연구 과정이라든지 교육 과정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시작한 지가 벌써 이미 한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점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고요. 동남아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KIEF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9개월, 약 9개월 동안 기업 활동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소기업에 관련 예를 들어서 제 기억나는 거는 베트남의 뭐 화장품 아니면 뭐 화장품 냉장고였나요? 그렇죠? 그 화장품 이제 그거 조사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간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업분들과 같이 출장을 가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700만 원을 받고요. 또 일반 장학금 또 500만 원. 이거는 같은 경우 자기가 나는 이 동남아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또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여기 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생들끼리 모여서 두세 명씩 모여서 또 현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보통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그 가서 출장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또 일비 식비를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연구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로 인턴십을 갔을 때 동남아 지역인 경우에 저희가 최대로 400만 원까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특강 시리즈가 또 저희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왜 해외에서 또 저희가 모셔서 특강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또 운영하는 이스테이션 소사이티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또 부분적으로 식비라든지 다양한 이벤트 관련된 있을 때 또 지원해주는 또 예산이 있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강문성 교수님께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냐 지파스. 그래서 보시면 저도 저기 뒤에 있습니다. 강문성 교수 뒤에 교수님 뒤에 이제 빼꼼 서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올해 1월에 그 방콕에 있는 타마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타마사 대학과 저희가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있는 학생 저기 안경 쓴 저 친구 말고 저 친구는 저기 타마사 대학 친구인데 제가 손이 좀 딸려가지고 같이 좀 들고 있으라고 서 있는 친구고요. 여기 김민영 선생님 계시고 또 지금 저 김종원 교수님 저기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타마사 대학 교수님이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진행을 시작했고요. 뭐 2년 차고요. 저희가 또 내년 초에도 이곳 현지에 가서
또 선발을 한 저희가 국제대학원 학생들이 선발을 해서 같이 또 교수님들과 가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그쪽에서도 지금 저희 쪽으로 올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G-PASS 프로그램은 저희가 현지에서 교수님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인데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에서 대학 원생 교환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가까우려면 굉장히 가까울 수 있고요. 또 멀다고 하면 굉장히 멀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도 저희가 약간의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이 또 젊은 이런 세대에서 서로가 서로 많이 이해하고 그런 게 계속 신뢰가 구축이 된다면 서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금 더 서로 건설적인 방면으로 저희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저희 3개국의 교육부가 함께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그 주제는 위기관리입니다.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입니다. 뭐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작하면 뭐 오늘 사실 밤샐 만큼 저희가 위기라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위기는 뭐 이런 것이다 하고 제가 뭐 만약 궁금하시면 여기 한정성 교수님이 또 얘기를 또 나중에 해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위기관리가 그 중요한 목표고 고베대학교가 저희 일본의 파트너고요. 또 중국은 후단대학입니다. 고베대학교는 고베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좋은 그 국제협력대학원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고베대학교 가시면 국제학 석사를만 받는 게 아니고 보시면 경제학, 정치학, 법학을 자기가 선택해서 논문을 뭘 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중 전공을 한다. 그럼 가서 저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단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대학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 석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학위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에 1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고베대학 또는 후단대를 선택해서 1년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석사 학위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 학위가 뭐 많다고 해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꼭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또 좋은 교육 시스템 또 교육 정보 또 교수님들과 얘기를 하고 또 그것뿐만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국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중국이지만 항상 중국 식당을 가고 그다음 여러 가지만 뭐 또 중국 영화도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하면서 보시면 복수학에 가는 경우 총 1200만 원 정도 저희가 장학금이 있고요. 교환학생 한 학기 가는 경우 한 600만 원 정도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곳에 가서 뭐 머무는 당연한 비용도 저희가 다 우리가 되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시면 고베대학 아니면 후단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용돈도 주고 기숙사비도 당연히 거기서 책임져주고 학비는 당연히 면제입니다. 그리고 왕복 항공비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얘기는 뭐냐면 가시기 전에 나 일본어 못해서 참 걱정입니다. 중국어 못해서 걱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국어 공부하시면 저희가 또 돈을 지원해드립니다. 일본어 공부하시면 돈을 지원해드리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눈여겨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한 교수님한테 또 나중에 여쭤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 보통 진행하는 매년 진행하는 캠퍼스 아시아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에서 진행을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워크숍인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학생들 많이 발표하고요. 또 교수님들도 발표하고 중국에서도 또 학생들이 오고 일본에서도 와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꼭 학술대회를 하면은 이러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지금 이런 흐트러진 모습을 여기서 얼굴색도 조금 다르고 다행히 이게 빛이 좀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또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요즘엔 또 물어보지 않고 나중에 이 사진 공개하면은 또 나중에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급하게 준비해서 제가 못 물어봤고요. 보시면 요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또 그 열띤 토론을 저희가 끝내지 못하고 보시면 또 더 열띠게 토론하고 있는 중이고 보시겠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하시려고 지금 입을 딱 다물고 계신데 제가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해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보시면 이분들이 다 또 중국, 일본, 한국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다 모여서 서로 간에
그때 뭐 수단에 있었던 친구도 있고요. 또 고베 있었던 친구도 있고 또 이 다양하게 또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 많은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서로 간에 많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EU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U센터는 유럽 지역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 최초로 이제 아까 말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랑 SBS랑 같이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시스템이 달라졌지만 결국 목표는 똑같습니다. EU 정치 경제 문화 등 수업을 개설하고요. 또 단기 과정 여름이나 겨울 단기 과정 파견하고 또 교육 및 연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원 교수님과 또 여기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재승 교수님 두 분이 장모넷 네트워크 또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같이 또 EU센터와 같이 지금 특강 시리즈라든지 또 학생들이 운영한 EU소사이티가 있습니다. EU소사이티가 같이 하고요. 박성원 교수님께서 이따가 Q&A 세션 때 돼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그때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박성원 교수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나요? 이거? 아니요. 아니 뭐 저 가장 좋은 사진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예, 워낙 또 이렇게 박성원 교수님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면까 아시겠지만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박성원 교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장모네 컨퍼런스네요. 그때 이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계시고요. 옆에 보시면 그때 있었던 내용 또 이 방이네요. 뭐 저희가 이 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 방만 보여주게 됐는데 이 방이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고 타원형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백악관에서 회의할 때 항상 타원형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본뜬 그런 기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EU센터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또 만든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관계, 국제법, 공공정책 등의 학제가 융합학문을 기반해서 국제기구라든지 국제 NGO, 정부국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글로벌 인권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제기구, NGO 등에서 2개월 또는 최대 6개월까지 인턴십을 할 때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지원을 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왕복 항공비 및 체제비 파견적에 따라 또 차등이 지급이 됩니다. 또 선배와 맞춤형 멘토링, 또 취업 상담 프로그램에는 특강 시리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바쁘셔서 이제 담당하신 서창원 교수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서창원 교수님은 아마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몇 분,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인데 유엔 인권 대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사진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분이 서창원 교수님이고 여기는 이제 국제관은 아니고 저쪽에 있는 그 이게 아마 백준영 기념관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또 포럼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해외 대학과 어떤 저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일부 제가 이미 먼저 노출이 됐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하기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 같이 고베 대학하고 후단 대학 이외에도 저희가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랑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쪽에서도 학생들이 이쪽에 오고요. 저희 또 학생을 저희가 매년 지금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세 명 그 사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시겠지만 워싱턴 DC의 그 시내 중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미국 뭐 행정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기관이라든지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인턴십도 찾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특강이라든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고려대학교에만 학비를 납부하시면 여기 나머지는 이제 본인 비용이 들겠지만 그쪽에서 미국 대학에 아메리칸 대학에 학비를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려대학교 학비를 내고 훨씬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그 비용 대비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어떤 다른 타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 또 등록금을 내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분한테 그런 부담을 지우지는 않고요. 고려대학교만 학비를 내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환학생 6개월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만 또 학비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고베랑 후단 대학교 이외에도 저희가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에 저희가 지금 협정을 또 맺어서 교환학생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항공료라든지 또 생활비 거의 그 매달 850유로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1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 정도 유로 그 저희가 100만 매월 지급 한 3개월 동안 저희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비엔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엔나는 비엔나는 정말 요즘에
유럽 대학에서 가장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도시입니다. 물가도 싸고요. 또 치안도 좋고 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할 것도 많고 또 교통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이라든지 어느 곳도 잘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학위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 6개월 교환학생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본 도쿄에 있는 와세다 대학교 그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저희가 교환학생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겨울하고 계절의 그 단기 과정을 보시면 그 중국의 지금 펄리버델타 아카데미의 그 마카오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체코의 프라하의 또 서머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튜빙겐의 지금 인터내셔널 앤 유로피언 스터디즈 그리고 또 비엔나 대학의 또 같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수업을 들으면 또 저희 쪽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각 프로그램 수련할 경우에 2학점이나 3학점 또 그 코스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연구기관 국제기구 네트워크 제가 그냥 여기 그냥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보시면 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저기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아까 제가 여러 번 원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또 저희 같은 국제관계라든지 또 국제개발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쪽에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강의를 개설한다든지 특강 시리즈 운영한다든지 또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쪽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언급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인데 저희가 코이카 프로그램이 지금 저런 그 주제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개발도상 공무원분들이 저희 쪽으로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또 그 과목에 따라서 여러분과 직접 같이 또 석사과정을 또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또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쭉 나열하고 정리를 했는데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적인 두 개만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두 개만 제가 지금 리스트를 해놨고요. 뒤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쪽에 들어와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의 변곡점을 맞고 싶다, 전환점을 맞고 싶다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학부를 지금 이제 마치면서도 뭔가 좀 깊이 내가 전문화된 걸 찾아보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가장 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금전적인 문제 특히 국제대학원 사실 그 등록금이 싸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열정과 그 계획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입학 전액 장학금이 있습니다. 최우수 3명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우수한 분이 계시면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더 많은 돈을 저 준비해서 여러분들 장학금을 드릴 준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학기 입학금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이상이 되고요. 입학 성적 장학금 보시면 또 나머지 또 그분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차순위 또 한 20명 정도 내외에 저희가 그 성적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지급할 지금 계획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제가 지금 처음 맨 위에 보시면 두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보시면 입학할 때 두 번 제가 말씀드린 두 개는 입학할 첫 학기에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부터는 이제 학교에 들어오시면 국제대학원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 저희가 드리는 게 공부를 정말 잘한다. 그럼 성적도 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국제대학원 들어오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또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재학생들한테도 얘기해 보면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각 과목마다 좋은 성적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적 우수 장학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 킵 장학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동남아 일반 장학금 또 현지 조사 캠퍼스 아시아 같은 경우 이런 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인턴십은 동남아 프로그램 아까 G-PASS에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게 있고 또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이 또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아마 보시겠지만 저 여기 저희 오늘 행사를 도와주는 여러 그 재학생들이 있는데요. 저 학생들 중에 보면은 수업 조교 또 행정 조교 또 프로그램 조교도 있습니다. 그분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와서 이제
평소에는 또 수업 듣고 또 연구도 하고 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근데 저희가 그냥 뭐 저희가 열정 페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죠. 당연히 저희가 일을 부탁하면 당연히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조교라든지 수업조교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 조교는 다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 저기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뭐 이 프로그램에 지금 선생님 교수님 수업 조교인데 그래서 다른 거 못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이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받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고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시면 돈을 벌고 나가세요. 졸업할 때 돈을 벌고 나가는 부모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너무 그런 학생들만 항상 모이는 안 좋은 행정실을 보면 항상 내가 보는 사람들을 또 보고 또 수업에도 또 보고 또 다음 프로그램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기구 인턴십을 보시면 저희 네트워크 제가 UNESCO 방콕하고 유네스코 방콕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UN ODC라고 Drug and Crime 또 그쪽에 방콕에 또 저희가 인턴을 여러 번 보냈고요. 그다음 UNDP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에 또 보냈고 OECD 파리에 또 본부가 있죠. 또 GGI는 서울에 있고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고 또 서울 있고 그다음에 저희 건물의 4층에 지금 UNDP 서울 팔러시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인턴십을 저희가 보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가서 4개월 이상인 경우에 최대 9학점까지 저희가 학점을 인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 국제대학원은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무 경험 쌓는 거 항상 장려합니다. 어디 가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비행기를 타면 저희가 넉넉하게 노잣돈을 드립니다. 노잣돈만 드리는 게 아니죠.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경험을 쌓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보시면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나 간다고 얘기를 하고 뭘 쓰고 가시지 안 하고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나 이거 했어요 하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저희가 국제대학원 학생으로서 행정적으로도 많이 또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인턴십 현황을 보시면 지금 유네스코 또 UNDP, 뭐 유니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현황이 작년 2018년까지 현황이요, 2014년부터 현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들어오셔서 짧게는 딱 정규로 휴학이 없이 쭉 진행을 해서 2년 동안 끝나시면 나중에 그 다음에 뭘 할지 굉장히 고민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생각과 여기서 공부하면서 교수님들과 또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럼 끝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국제기구로 가고 싶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출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국제기구 진출이라는 거는 인턴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서 말씀드린 거는 정식 직원 아니면 최소한 계약직 직원. 그래서 UN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별로 없고요. 대부분 컨설턴트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나중에 조금 더 긴 컨트랙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재학 중에 인턴십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첫 디딤돌이고요.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계속 거기서 만약에 좋은 인상을 주시고 좋은 경험을 쌓아오시면 그쪽에 있는 여러분 담당했던 그 위에 상사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종종 그 인턴십 했던 학생들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컨설턴트 해달라. 1년, 2년 계약을 해달라. 그래서 많이 진출을 하고요. 지금 정규직으로 또 전환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NFCCC는 아시겠지만 클라이밋 체인지 담당하는 UN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ESCAP이라든지 ODC 또 방콕 유네스코 그다음에 유니세프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쭉 이런 곳에 지금 국제대학원 출신 졸업생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뭐 제가 뭐 나열하면 뭐 끝도 없는데요. 여기 그냥 한 예를 좀 말씀드렸고 전에 제가 뭐 UN 관련된 행사에 갔더니 어떤 외교부 분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낯이 익어서 인사를 했더니 제 수업도 듣고 또 국제학원 졸업하고 또 외교부 가서 지금 외교관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민간 쪽도 많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국제대학원에 들어오셔서 2년을 공부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되게 힘들었는데도 나는 정말 내 열정을 여기서 식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또 박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 또 좋은 대학에 가셔서 또 지금 학업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로 영향을 보시면 92년부터 2015년도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요. 이게 92년이 저희가 91년에 처음으로 국제대학원이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졸업을 쫙 진행을 했습니다. 그 통계를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사항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최근 통계를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교직원, 또 민간기업, 국제기구 쭉 그렇게 지금 순위별로 돼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꼭 어디가 굉장히 많고 꼭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찌되었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라든지 경험한 국제 관련된 수많은 경험들이 국제교류 고려대학교 안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 관련된 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제 경력 개발 관련돼서 만약 이런 걸 전공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단계 단계별로 이런 거 첫 학기, 두 번째, 세 번째 학기, 4학기까지 끝내고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맨 왼쪽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그 화살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뭐 국제개발협력 그 지금 저희가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또 특강 시리즈 이론과 습득과 사례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스페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깊이 현장 또 현지 조사를 가서 또 알게 되고 아니면 캠퍼스 아시아라든지 그런 쪽에 참여하고 있고 또 기간 중에 인턴십에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직접 그 현지에 가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살아보면서 정말 360도로 그 지역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죠. 오감으로 느끼게 돼서 그걸 가지고 돌아오셨을 때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또 직업을 찾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감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접에 가서도 그런 분들은 자신감이 있죠. 현지에 갔다 오신 분들. 현지 갔다 오지 않고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책만 본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기관을 진출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 바닥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 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장학금 기회들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몇 개라도 받으실 때 그걸 통해서 받는 꼭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통상도 굉장히 비슷한 경우고요. 평화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19.5기가 조금 이미 오래된 선배죠. 오래된 선배인데 이 양이수 교우는 들어와서 원래 학부 때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전공해서 아주 잘 살렸죠. 들어왔을 때 입학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코이카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이카 저희 스페셜 석사 과정이 거기에 지금 매년 19명 매 기수마다 지금 19명에서 20명 정도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중견 공무원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버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통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원장실도 조교를도 했고 굉장히 활동적인 친구죠, 이 친구가. 그다음에 6개월을 휴학한 다음에 온두라스에 있는 이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스페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인턴을 하면서 정말 연구사업 아니면 개발사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을 쌓게 됐고 두 번째 학기 이제 복학을 해서요. 졸업까지 코이카 프로그램 조교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래도 그쪽 현지에 조사 가보니까 현지에 가서 일해보니까 내가 이쪽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부 사업도 과제 참여할 기회를 찾았고요. 셋째 학기 보시면 이 친구는 그때는 논문이 다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는데 특별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쪽에 관심이 있었는 줄 알았더니 또 동남아 또 킵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실 민간 기업이 어떻게 또 이쪽에 진출하는지에서 알게 되고 또 저희가 이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고려대학교 전체에서 운영하는 온드린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국제기구라는 국제 관련된 기관들을 또 방문하면서 도와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참여를 했고 마지막 학기 논문 작성하고 결국 연구원을 좀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UN 발룬티어로 유니세프 세르비아 오피스에서 지금은 근무를 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자랑스러운 교우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교우, 수많은 한 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교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분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국제대학원 들어온다면 그때보다도 저희 프로그램이 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과 특별 프로그램 소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회와 또 홍보대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대학원 3학기 재학 중인 최창혁이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국제대학원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고, 저희 학생회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쿠가라고 이제 학생회 홍보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입학 후에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쿠가는 입학 전에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와 더불어서 저희 지금 소모임들까지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생회는 우선 학생들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OT, MT 관련해서부터 학교 행사, 각종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과 학교 사이를 이어주고, 또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학회와 포럼, 그리고 학교 관련 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SNS와 메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꾸준히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제대학원에 국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단순히 이제 학교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이제 소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친목 활동들을 많이 도모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섞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 또 외국 학생들끼리도 잘 섞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침을 하면은 bless you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국제적인 대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사진들인데요. 올해 가을에 갔다 온 MT, 그리고 저희 OT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들과 소셜 활동들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순히 이제 저희 자체적 행사 말고도 학교 이제 연대랑 큰 행사인 고연전도 있고요. 입실렌티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연예인들을 초빙해서 입실렌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획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터 GSIS 미팅도 같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서울에 서울대, 저희 고대와 더불어서 서울대, 연대, 뭐 중앙대, 서강대, 한양대, 이대 등 다양한 이제 국제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피크닉도 가고, 뭐 산악 등산도 같이 하고, 소셜 미팅도 있고, 저희 이번에는 또 이제 같이 아카데믹한 이제 디스커션 이제 회의 같은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저희 학교 내에 있는 기관에서 소모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 그래서 휴먼 라이트 소사이어티, 이스트 아시아 소사이어티, EU 소사이어티 있는데요. 저희 인권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권 소모임에서는 인권에 관련된 어떠한 주제라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PPT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단순히 이제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연락처 아래 보시면 관련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이스테이샤 소사이어티에서도 동아시아에 관련된 어떤 주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PPT를 하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U 소사이어티는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연락을 해서 아마 다음 학기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단순히 이제 평소에는 이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PPT를 하면서 특히 이날은 이번 학기에 있었던 이제 모임인데요. 이스트 에이시아 소사이어티랑 휴먼 라이츠 소사이어티가 함께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제 자체가 인권에 대한 주제였음에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이스트 에이시아 케이스로 가져와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끝나고 같이 다 같이 피크닉도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연락처 소셜이나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EU 센터의 그 EU 관련 활동 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이제 EU 센터가 생긴 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저희가 2014년 1월부터는 EU 본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2018년 2월까지 상당히 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그 여름의 계절 학기, 계절 여름 프로그램들, 비엔나, 프라하, 그리고 뭐 시앙스포라든지 마카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 예산이 이제 2018년 2월에 끊어지는 바람에 왜냐하면 3년 반 정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이 못 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3, 4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학생회장님이 EU 소사이어티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활동을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9월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재정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EU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요. 매년 여러분들께 이제 200만 원 정도의 1,500유로가 되겠는데 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면서 또 뭐 저녁도 같이 하고 아니면 점심에 도시락도 같이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 EU 학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좀 논문집 같은 거를 발간을 하고 저희는 이 논문집 발간된 논문집을 EU의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2019년 9월 그러니까 올해부터 3년 동안 EU 본부에서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3년 동안 이제 계속되는 프로젝트일 텐데 그래서 총액 약 한 45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대략 한 6억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일 텐데 그 자금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다 드리진 못하고 그 중에 15%에서 20% 정도는 학생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조교를 세 분을 모십니다. 조교는 한 명은 80만 원, 월 80만 원, 한 명은 68만 원, 한 명은 50만 원. 프로젝트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 버짓 예산 구조가 다 틀려서 그렇게 80만 원, 68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조교 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저희 EU센터가 이제 1층에 있는데 나가다가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오른쪽에 보면 그 EU센터가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셔도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조교들이 앉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논문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이제 EU와 관련된 것인데 EU와 뭐 예를 들면 한국과의 관계, EU와 아시아의 관계, 이 프로젝트가 커다란 주제가 뭐냐면 유럽과 아시아의 커넥티비티에 관한 겁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또 EU 본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저희 선발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중국의 1대1로 전략,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중국과 유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프로젝트거든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제 소외당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전략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EU는 이거에 좀 그 카운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유럽 아시아 커넥티비티라는 이니셔티브를 작년 11월에 발표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겠다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뭐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에 국한되진 않지만 그쪽에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저희가 경연대회를 해서 1, 2, 3등 해서 상도 주고, 이 상은 매년 한 2,000유로 정도씩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학기 해서 여름, 내년 여름부터는 이제 EU에 관련된 가장 핫한 이슈들을 가지고 계절학기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사 규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1년에 8회, 그러니까 한 달, 저희가 그 강의하는 기간이 8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학기 중 한 달에 한 번씩은 한국에서의 있는,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EU 전문가, 아니면은 유럽 사람으로서 한국에 잠깐 들른 유럽 전문가, 또는 EU 또는 EU 회원국의 대사관의 대사님들을 모셔서 스페셜 렉처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EU 연구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분씩을 뽑아서 1,500유로, 대략 한 200만 원쯤 될 겁니다만 이 1,500유로를 주고 이 논문은 교수님과 같이 해서 되도록이면은 교수님의 저 긴밀한 지도를 받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널에 퍼블리시할 수 있는 쓸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저희가 지도를 해드리고 같이 해서 공저로 이렇게 퍼블리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한국에 많은 국제대학원들이 있고 그리고 유럽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EU 본부에서 수주한 것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을 했지만 고려대학교가 가장 많은 액수를 EU에서 따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국내 또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 EU에 관한 연구와 또 교육을 하는 가장 뛰어난 학교가 고려대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장모네 우수센터라는 것을 올해 9월부터 개설을 해서 그런 센터를 EU 센터 산하에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뭐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EU 학회 또 EU 센터와 만약에 같이 활동을 하시면 you will never be bored and you will never be hungry. 그래서 식사도 많이 사드리고 같이 좋은 활동도 하고 헝그리는 피지컬 헝그리뿐만이 아니고 이 멘탈리 또 아카데미컬리 많이 인리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박성원 교수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남다르죠. 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더 자세하게 많이 설명해 주셨고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EU센터 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저는 주로 메콩강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너무 덥고 힘들어서 제가 박성원 교수님한테 유럽에 어디 저기 내가 강 따라 물 따라 갈 수 있는 데가 없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라인강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혜택도 많이 받고 여러 면에서 정말 EU센터가 저희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드셨으니까 아마 조급함은 좀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 질문이나 뭐 하여튼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앞에 보시면 그 마이크가 있습니다. 옆에 두 분의 하나 정도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단추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거기에 마이크 옆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죠. 예, 거기 마이크 사용하시죠.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 지금 진학에 관심이 있어서 설명회로 왔고요.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긴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북한과의 어떤 국제 협력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박사 과정은 이제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통상 부분이 있고 개발 협력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전 지금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고요. 그 정부 통상부처에서 한 2년간 파견을 다닌 적이 있어서 잘 뭐 교수님만큼들은 아니지만 조금은 통상 쪽에도 알고 있어서 좀 제도적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너무 좀 장기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좀 개발 협력 쪽이 중단기적으로 좀 더 가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과거에 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그 대북 관련한 어떤 통상적인 측면이나 혹은 개발협력 관련한 어떤 연구나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제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돼가지고요.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다른 전문가 교수님한테 넘기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사과정은 국제통상하고 국제협력입니다. 국제협력은 국제개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평화안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되게 강성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통상 측면에서 이제 남북관계는 뭐 일단 저희 박성훈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저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 뭐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저희 박성훈 교수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가 남북한 경제 통합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이론적으로 그리고 엠피리컬 테스트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통합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저기 경제 쪽에서 사실 남북간 문제를 어떤 안보 평화 측면의 고려 없이 이제 본다는 게 사실은 좀 가정이 비현실적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남북한이 어떤 평화 모드로 진입을 해서 경제 통합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제도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제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FTA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좀 더 깊게 뭐 통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체제를 이렇게 조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인 경제 통합을 이룩하게 된다면은 어떤 경제적 편익이 남북한에게 주어질 것인지를 분석한 그런 그러니까 뭐 CG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분석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네. 박사과정의 경우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각자의 니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계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교수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기본 방향,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이론, 모델링 이런 것들의 인사이트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개발 협력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가장 강력한 분야 중에 하나가 개발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코이카 관련된 프로그램 우리 강규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 강문성 교수님이나 또 오늘 오지 않으신 또 교수님들 중에도 개발 협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발 협력 개념과 이론을 북한에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한 뭐 평화 안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발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관론에 뭐 좀 서 있는 사람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제 이 연계 스터디, 링키지 스터디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제대학원의 장점은 이제 어느 경제학과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평화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 교수를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로. 근데 우리는 이제 한 하우스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짧은 시간 내에 포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지금 학부생 막학기 재학 중이고요.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분도 몇 분 계실 텐데 대학 들어올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원 진학도 하나 입시인데 몇 명 정도 통상 1년에 지원하고 혹시 몇 명 정도 뽑으시는지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 많으면 저는 정말 좋지만 이제 물론 거기서도 더 우수한 학생이 있을 때 경쟁이 항상 있고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입시는 아마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시고 저희가 서류 전형을 합니다. 서류 전형하고 그리고 면접을 다 대부분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는데 아주 뭐 서류상으로 혹시라도 뭐 미비게 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면접해서 같이 얘기를 좀 다 나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학부를 마치시고 대학원을 생각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대학원을 왜 지원했느냐가 제가 아마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그 뻔한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전공 트랙이 다 있기 때문에 트랙 가서 보시면 그게 어떤 것들이 진행인지 저희 과목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과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전화 아니면 행정실에 직접 연락을 하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혹시 그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도 뭐 연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되게 다양한 대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고대만의 혹시 차별화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차별화에 대해서는 아마 딱히 말씀을 안 드렸나 본데 아마 이거 보시면 저희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다른 국제대학원이 다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제대학원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국제와 관련된 것을 대부분 많은 걸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개발 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도 만들고 있고 또 같이 협력하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세워서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타 대학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많은 개발 전공, 개발 협력 관련된 연구를 하시고 이제 그게 꼭 제가 아까 나열한 개발 협력에 이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전부 다 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시너지가 굉장히 크고요. 그건 어느 저희가 뭐 국내 어느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대학에 가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정말 이거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지역학 프로그램 아까 저 박성원 교수님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EU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남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 동남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년 이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뭐 졸업생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아니면 저희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 가서나 이제 저희가 갈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스페셜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스페셜해서 그 스페셜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게 좀 특별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 가서 보시면 그렇게 흔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될 거고요. 물론 대학교 특히 국제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시면 다양성이 존재하면서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얼만큼 낼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수업 듣고 어느 곳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갈 수 있고 또 나중에 졸업하고 나셔서도 끈끈하게 계속 연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차별화 관련해서 첨언을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아이디어를 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캠퍼스 아시아를 그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국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국제 대학원에서 이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은 국제 대학원에서 하는 거는 저희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물론 캠퍼스 아시아 이 프로그램이 여러 전공을 다 공대도 있고 하긴 한데 국제대학원 차원에서 하는 거는 그 저희하고 이제 서울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참여를 하고 있어서 역시 국제대학원 하면 이제 국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이제 현장에서 그 현지 교원, 학생 그리고 인턴십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그거는 여타 국제 대학원하고 비교했을 때도 차별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캠퍼스 아시아는 저도 좀 관여를 했었는데요. 뭐 지금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저희가 평가를 하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중에서 항상 저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요. 그렇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복수학위제를 초기부터 계속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학문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 프로그램 중에서 캠퍼스 아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위기 관리 전문가가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랑 보시면 고베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 경제학, 정치, 법학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고베대학교 가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 관련 수업을 듣는 것인지 그리고 논문은 어떻게 되는 건지 논문은 고베 대학교 자체에서도 써서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고베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마침 저희 그 성공적으로 파견을 해서 거기서 석사 학위를 받고 온 그 학생 정민정 씨가 계시거든요. 이후에 뭐 자유롭게 그 얘기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특히 그곳에서의 생활이나 그 보다 세세하게 어떤 커리큘럼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학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직접 아마 이제 소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좀 큰
것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거기 가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고베에 대해서 복수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있는데 논문 출약과 비논문 출약으로 이제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후단대나 상해 후단대나 일본 고베대는 다 그쪽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제출할 때 예를 들면 국제학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 법학 쪽에 좀 법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법학에 거기 법학 전문가가 그 국제대학원 소속일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과 이제 지도 교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 밑에서 이제 논문을 쓰고 그분이 오케이 하시면은 이제 법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는 거고 제 기억으로는 그 경제학 쪽으로 좀 받은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국제학으로 받은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이제 좀 거기 가서 또 국제기구와 그 고베대의 그 국제연구 국제대학원이 굉장히 국제기구와의 연관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뭐 유네스코 방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턴을 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저희한테 그 학위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약직으로 취직한 사람들이 몇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구체적인 건데 그건 보다 구체적인 건 우리 정민정 씨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데요. 석사과정에서 지역학에서 두 가지 과정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지역학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관련된 어떤 전공 교수님이 안 계신데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아프리카 관련된 대륙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포토 교수님. 아, 그 마지막 부분 못 따라들었습니다. I understand you're asking you're interested in studying African countries and development in Africa and you're wondering how you can do that here. Most of us we don't have an African specialist at the moment, it's true. But a number of us have done work in Africa. In fact, many of us have been in Africa with the Kweka program a few years ago. While the Kukchegebal Hamnyok professors tend to be some of them have regional focuses. Most of us are a little more broadly focused and more topically interested. So if you have a particular topic that you're interested in, that we can work with you to research that in Africa for sure. Thank you very much.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 뭐 아프리카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섹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 물,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아프리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코이카 스칼러십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코이카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많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뭔가 뭐 데이터를 얻고 싶다라든지 뭔가 같이 교류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하면 그 학생이 바로 공무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터뷰해도 되고 그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환경이나 문화를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강문성 교수님과 지금 박성원 교수님도 이디오피아 KSP를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같은 경우는 자주 가고 저희 사실 지금 졸업생이 거기 코이카 사무소장으로 지금 있죠. 성지은 졸업생이 지금 거기 코이카 사무소장으로 있어서 여러모로 저희는 아프리카 커넥션이 이미 다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전문가는 없지만 분야별로 저희가 다양하게 아프리카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국제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그 분야별로 그 아프리카에 같이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교수님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혹시 그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면 면접으로 이어지는데 면접이 뭐 심층 면접인지 아니면 인성 면접인지 궁금합니다. 심층 면접하고 인성 면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성 종합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 면접. 아, 사실 뭐 인성하고 심층 그 구별하기 조금 힘들지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미 그 예상 질문 하나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걸 말씀하실 때 사실 뭐 저희가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니까 1대1로 저희가 면접을 합니다.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들어와셔서 1대1로 면접을 하게 돼 있어요. 뭐 교수님이 뭐 열 분 앉아 계시는 건 아니니까 한 분 들어오셔서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면접에 대해서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여기 들어오고 싶은 이유와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또 많은 교수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인생 주기처럼 들어와서 공부하고 졸업할 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거고요. 특히 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조금 오늘 예를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고 조금 더 자기가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면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듣기 좋아하실 거고 또 아, 이 학생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과정 중 국제개발 협력을 지원하려고 하는 오연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국제개발 협력 부분에 젠더 ODA, 여성 인권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부분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혹시 그와 관련되게 IR 스터디라든지 그 평화 안보도 같이 함께 수강을 하고 싶은데 그게 중복으로 가능한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과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이 가능한지 이것도 함께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성 인권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다른 뭐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요. 또 전공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길 잘 보시고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전공 필수 과목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개 중에 세 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당연히 뭐 들어오실 때 같은 동기들하고 다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학기나 두 번째 학기까지 다 듣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거 이외의 전공 선택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권 프로그램은 이거는 특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수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들게 이런 수업을 들으면 이런 우리가 글로벌 인권 프로그램 들어서 이런 자격을 줍니다라고 그런 걸 받을 수 있고요. 또 관련된 또 인턴이라든지 이런 걸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가 겹친다든지 제한이 있는 건 전혀 없으니까 그건 들어오셔서 아니면 또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질의응답 이 세션은 끝내고요. 비공식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직접 가셔서 자유롭게 자리를 좀 떠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우리 학생 또 대표들이 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또 여기 들어오면 어떠냐 생활이 그런 것도 우리 학생 대표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홍보대사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자유롭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배고프신 분들 아직도 음식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드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